고수 달인 온도계. 그렇지. 아야, 완전 무림의 고수네. 무림의 고수야. 무림의 고수요? 오오오. 손만 살짝 갖다 대도 아! 다리만 살짝 올려도 으아! 야, 저거는 어마어마한 내공이 쌓여 있다는 거거든. 이 아빠가 조금만 젊었어도 하도 무림의 고수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 태권! 태권 소녀 신비가 아빠 대신 무림의 고수가 돼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 띠 가져가, 이제, 띠, 신비야! 하얀 띠! 아우, 깨끗하네, 이거. 에이! 팔 올리고, 다시! 에이! 다시! 에이! 다시! 에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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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50회 반복 연습한다, 실시! 50분, 이나요? 아. 숫자가 좀 이상한데? 50번을 언제 다 하냐고. 50! 쌍님! 야, 좀 말해요! 신비, 똑바로 안 세지? 처음부터 다시! 아, 뭐해? 다시 안 하고! 하나, 둘, 셋! 뭐?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되지? 자, 봐봐! 이렇게 팔을 안 움직여야지. 내 주먹만부터 좀 볼래? 아, 사부님 얘가 저 때려요. 어허, 신비. 태권도 진짜 재미없어. 언젠 재밌다더니 벌써 질렸어? 아니, 난 소질이 없고. 소질? 소질이 있어야 돼? 그럼 나 소질 있는지 좀 봐봐. 우쿨렐레 뭔가 멋져 보여. 참, 아유, 신비 이번엔 우쿨렐레 한다고 하겠네. 아우, 몰라. 소질 좀 없으면 어때? 그냥 내가 재밌으면 되지 뭐. 신비 너도 그냥 열심히 해. 아, 아니야. 태권도는 소질이 없어서 안 되겠어. 아, 끝이야, 끝! 나도 우쿨렐레 배울래. 뭐? 안 돼! 아직까지만 해도 무림의 고수가 돼주겠다며. 아, 취소, 취소. 아, 태권도는 소질도 없고 재미도 없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줄 알았다, 내가. 아니, 노력을 해야 실력도 늘고 재미도 생기는 거지. 세상에. 처음부터 재밌는 게 어딨니? 있어요, 우쿨렐레! 얼렐레? 우쿨렐레도 분명 며칠 못 가서 소질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럴걸. 그걸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이때까지 한 달을 넘긴 게 없는데. 아빠, 나도 피겨스케이팅 배울래요. 그랬었나? 근데 아빠, 이번엔 진짜 마지막!
좋아. 그럼 일단 노란 띠까진 따 보고 그 다음에 우쿨렐레 배우는 걸로. 아 왜요? 싫어? 싫어 말고. 아 알겠어요. 괜찮아. 하여튼 변덕 신비는 알아줘야 돼. 아 나도 진작에 천재로 태어났으면 고민 안 하지. 어? 천재? 천재만 해야 되는 법이라도 있냐? 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빨리 봐, 빨리 봐. 아 어디가? 아니 암만 생각해봐도 신비 네가 끈질기게 하는 걸 당신 본 적이 없더라니까. 오늘은 한다 그랬다가 내일 되면 못한다 그랬다가. 어 잔소리 좀 그만해. 아, 무슨 잔소리를 그만해. 아 신비야 어디가?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러니 나도 헷갈리지. 한 달은 웬만하면 꼭 참고 좀 노력해보시지. 아, 난 다 노력한 거거든. 언제 언제 언제?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안 들려. 네 잔소리 막아주는 신통방통 능력은 없냐? 그런 건 없고 이런 건 있지. 뭐? 나 소재 만들어주는 거? 아이고 일단 받아보셔. 자 신통방통 신기방기 신나라 열라리야 너 열려라 공룡 슈퍼 신통방통 달인 온도계. 그 온도계가 말이야 달인들은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알려줄 거야. 달인?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다고? 신속 정확 주소찾기 21년? 우와 대박. 청금망근 진배달 8년? 위험천만 고층청소 11년? 34일도 아니고 34개월도 아니고 34년? 달인이 되려면 저렇게 한 가지만 몇십 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 신비야 아무래도 넌 좀 힘들겠다. 네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 한 가지만 꾸준히 하는 거. 자 볼래? 봐봐 변덕 10년. 아 이거 봐 온도계도 네가 변덕의 고수라잖아. 아니야 나도 끝까지 할 거야. 포기해. 아, 한다니까 그러네. 무림의 고수가 될 거라고. 신비야 뭘 혼자 가지고 그렇게 해? 기통아 잠시만. 뭐해? 변기통 넘어져 태권도 옆차기 2년? 우와 너 벌써 2년이나 됐냐? 대단한데?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아유, 안 까불어. 나도 발차기 좀 알려줘 봐봐. 자 슬슬 몸 좀 풀어볼까? 나 따라해봐. 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만히 딱 붙여야 돼. 아, 그렇지 되지. 좋아 거머지도 문제 없어. 자 다시 해보자. 헐! 그렇지 잘했어. 신비야 우쿨렐레 배우러 가자. 무슨 신비 검은 띠까지 딸 거거든. 응. 아이고 니네 그 얘기 못 들었나 본데. 신비 무림의 고수가 된댔어 이번엔 진짜. 네. 짜잔. 하! 태권! 나도 태권! 나도 할 수 있어. 한 가지만 꾸준히 해야 하는 용용 싸버림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말도록. 제 폼을 이루는 용 잠시 후 공개합니다. 신통방통 솔로몬의 선택 젓가락. 어? 신비야 안 들리나? 신비야 같이 가.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신비야, 밥 좀 먹어 가라. 이게 왜 똥 냄새? 신비야.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신비야. 아이고, 아, 진짜 이게. 아유, 들어. 아휴. 그러게, 누가 휴대폰 보면서 그러래? 아니, 그게. 짜잔, 우리 보물이 진짜 예쁘지? 부럽지? 우와, 새로 산다더니. 아, 지금 주문 묻잖아. 아, 헐. 완전 빠졌네, 빠졌어. 신비야, 밥 먹자. 신비야. 신비는 어디 갔지? 어? 뭐야? 나 찍는 거 아니었어? 아, 나 좀 찍어줘. 네, 잠깐만. 참치 박스. 네, 그렇죠. 아, 예. 신비야, 아빠 지금 중요한 전화하느라 미안한데 이거 보라네 좀 배달 부탁해요. 잠깐만요. 아우, 신비해. 아, 예, 아니요, 아니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예? 신비야, 얼른! 아빠, 저도 지금 엄청 중요한 대화 중이거든요? 어디 봐. 이봐. 장난만 하네, 뭘! 신비, 얼른 심부름 갔다 와서 휴대폰 볼래? 아니면 아빠한테 휴대폰 뺏기고 심부름 갈래? 없어? 아, 아빠한테 휴대폰만 많이 본다고 엄청 혼났거든. 진짜? 우리 신비 기분 풀어줘야겠다. 안 그래도 나 영화표 생겼는데. 공짜! 영화표! 이게 우리 엄마가 나랑 보자 그런 건데 내가 나는 신비랑 볼 거라고 썰랑 배사찌랑. 내 말 들었어? 응? 엄마랑 무슨 영화를 봤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무슨 영화? 일단 보면 알아. 엄청 재밌는 거니까 내일 4시 학교 앞에서 만나자. 안 나오면 너랑 절교야, 절교. 알았어. 아, 이따 4시 약속이랬지? 응, 아빠 그 전에 꼭 오셔야 돼요. 그럼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싸, 놀자. 자, 누구 나. 아니, 보물이. 아, 뭐야, 요즘 계속 보물이 얘기만 하고 신비 나 미워. 얘도 은근히 너만큼 신통방통하다니까. 볼래? 됐거든. 난 세상에서 보물이가 제일 싫어. 뾰르르. 난 세상에서 보물이가 제일 좋은데. 히히. 아, 히히. 나랑은 안 그랬지나. 아휴. 응? 너 왜 아직도 슈퍼에 있냐? 아까 100마리가 너 맞았다고 가던데. 아, 나도. 좀 이따 아빠 오면 4시에 나갈 거야. 야, 지금 4시가나? 어? 뭐야? 4시인데 아빠는 아직도 안 오신 거지? 깜짝이야. 아이, 진짜! 신비야. 보물이 뒀다 뭐하게. 이럴 때 쓰지. 전화를 먼저 해.
아 맞다. 아 그거를 이제 말해. 피 말을 해줘도 구박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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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이가 없어. 안 나오면 너랑 절교야 절교. 어? 내가 너무 늦어서 안 나오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아 일단 학교부터 가자. 주인님 안녕. 아니야 지금부터 가야 돼. 말이 보물이 말이 보물이 아 말이 보물이 아 나 어떡해. 아 용룡이 네가 대신 선택해줘. 아 왜 신통팡통한 보물이한테 도와달라셔. 아 지금은 보물이가 없잖아. 하여튼 용룡이 없으면 뭘 못한다니까. 참 신통방통 신기방기 신나라 열러리알로 열려라 공룡 슈퍼 신통방통 솔로몬의 선택 젓가락 젓가락으로? 자자 솔로몬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시라. 오른쪽이 크게 잘리면 마귀, 왼쪽이 크게 잘리면 휴대폰. 자자 어서 뜯어봐. 용룡아 이건 이렇게 쉽게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고. 아싸. 재판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신비는 누가 뭐래도 제 절친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신비 내꺼 신비 내꺼. 신비는 난 순해서 된 적 없음. 보물이만 보면 웃음. 그건 네가 다 보고시니까 그런 거잖아. 내 거야. 신비 내 거. 신비 내 거. 신비는 내 절친이야. 아, 조용 조용 조용. 서로 양보는 하지 않고 신비를 갖겠다고만 하니 이 방법밖에 없다. 신비를 반으로 똑 갈라서 사이좋게 나눠 갖도록 하라. 네. 신난다 신난다. 반이라서 좋아요. 그건 안 돼요. 가르느니 제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보물이 대세마. 그래 결정. 응? 오른쪽에 힘을 더 주고 뜯은 것 같은데. 봐줘, 응? 아, 내가 여기 어떻게 온 줄 알면 너도 아마. 아빠 왜 여기 있어요? 마리랑 아까부터 너 기다렸지. 잠깐 잠깐. 여기 보물이도 왔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요즘 신비 네가 휴대폰에 너무 푹 빠졌길래 휴대폰을 떼어놓으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판단을 할지 궁금해서 우리가 합동작전을 좀 펼쳐봤지. 어? 그런 거였어? 아, 나야 당연히 마리를 선택하지. 아이 신비야 난 네가 보물이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감동 감동. 보물이는 무슨? 그건 그냥 휴대폰일 뿐이지 뭐. 내 보물은 100마리 그리고 변비통 너네들이지. 아 그리고 당연히 아빠도요. 진짜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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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 자, 오 신비 힘들 것 같은데 잘할 수 있겠어? 그럼 진짜 약속 맹세. 신비는 한다면 한다. 네, 다. 아 신비야, 그 새를 못 참고 또 또 또. 아 용룡아 한 번만. 어휴,